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매력 하나가 매직 아워 때 찍는 그 그림이 되게 멋있고 많이 찍더라고요. 머닝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 텐데, 해가 지면서 얘기하면서 조명도 없이 그냥 천천히 어두워지는 그런 그림. 사실은 금방 해가 지니까 시간도 걸리고 뭐 며칠 걸릴 거예요. 그런 거를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쁘게 찍더라고요. 이번에 유랑의 달에서도 그 매직 아워 시간대 것이 되게 많고 진짜 예쁘고요. 그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일본에서도 많은 인터뷰도 받았었고요. 뭐 일본 뭐 영화계에서도 많은 뭐 화제가 됐었죠. 뭐 다른 감독님들도 뭐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랑 꼭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뭐 많은 것 같고, 뭐 어떤 잡지에서도 인터뷰했었고, 그리고 그 이번에 나크 렌탈라는 그 잠비 대여하는 그 업체에서 잠비를 빌려가지고 촬영했었는데, 홈페이지에서도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링크 뭐 여기인지 뭐 모르겠지만 넣을 테니까 그것도 봐주세요. 이번에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주로 촬영했는데요. 그 동네가 주변이 산이 있어가지고 산에 쌓여서 그런 건지 진짜 하늘이 예쁘더라고요. 저도 일본 사람인데도 되게 감동받았어요. 계속 하늘만 계속 쳐다봤었고, 뭐 해가 질때뭐 구름이랑 그 석양 느낌이, 아 지금 상상만 해도 진짜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, 한국 촬영팀들도 일본 하늘이 진짜 예쁘다고 항상 하늘만 쳐다봤었고, 계속 뭐 사진기 들고 뭐 세네 명이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가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, 하늘밖에 없지만, 그럼 하늘이 예쁜 톤에서 촬영했으니까 유랑의 달이라는 영화가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이번에 그 이상일 감독님, 뭐 제일 교포 감독님, 뭐 한국어도 잘하세요. 그래서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랑 그 의사소통 할 때는 직접 뭐 통역 없이 한국말로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통역 필요 없으니까 금방 진행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통역 거쳐서 하면 되게 어려운 그런 뉘앙스도 서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,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하니까 잘 이해하고 잘 통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이 영화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이상일 감독님 스타일은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가요. 그렇게 많은 테이크 가니까 뭐 연기가 아닌 뭔가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목소리나 돌림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. 사실은 뭐 스태프 입장으로서는 좀 힘들기도 하고, 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있어요.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감정을 이 배우 통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. 그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요.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감정을, 그거를 그냥 굽히지 않게 자기 신념을 끝까지 간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, 저도 그리고 촬영팀도 생각했고 많은 공부가 됐어요. 이번에 그 한국 촬영팀들이 일본 가서 고생했던 거 하나가 뭐 식사. 한국에서 뭐 촬영 진행할 때는 뭐 식사는 식당 가서 뭐 따뜻한 거 먹거나 아니면 밥자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제로부터 만들어서 따뜻한 밥을 뭐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데, 일본은 그런 시스템 아니고 100% 도시락이에요. 뭐 쉬고 있는 뭐 작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뭐 처음에는 뭐 새로운 뭐 식사니까 맛있다고는 생각하지만, 그게 맨날 하루에 몇끼 작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촬영팀들이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. 뭐 일본 스태프들도 대부분 스태프들을 익숙했겠지만 그래도 아좀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한번 진짜 맛있었던 도시락이 배우분이 스태프 도시락을 준비해 줬어요. 그게 진짜 신기했던 게 따뜻한 도시락인 거예요. 어떻게 따뜻하냐면, 이렇게 뭐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뭐 실이 있는 거예요. 실 땡기면 안에 있는 뭔가 잔치가 뜨거워지고 뭐 김도 나오고, 만지면 좀 화상 입을 정도로 따뜻해지는, 뜨거워지고, 그걸로 밥이랑 반찬을 따뜻하게 데우고 먹을 때 아삭아삭 할 정도로, 아 뜨거워 할 정도로 따뜻한 도시락을 먹었는데 진짜 대만족이었고, 배우분한테는 완전 고마웠어요.
유란의 달 일본에서는 5월 13일 전국 개봉이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마 개봉할 것 같아요. 그때는 꼭 봐주시고요. 저는 이번에도 진짜 새로운 현대 한일 같이 하는 작품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